딸기꽃이 이렇게 생겼어요. 하얀색 꽃이네요. 예. 네. 예뻐요.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아래에 숨어 있어요. 바람 맞고 이 노지라 그러거든요. 네네네. 하우스가 아니고 네. 그런 쪽에 키우면은 네. 관리하기도 좀 어렵고 네네네. 생산성도 떨어지잖아요. 네네네. 이렇게 네네네. 이제 사이즈도 적고 네. 그런데 이제 실내에서 하게 되면은 양액들을 많이 주거나 영양을 많이 주게 되면은 여기 요 이제 딸기가 크기도 커지고 이렇게 높이 있으니까 네네네. 줄기가 내려 이렇게 떨어뜨려지면은 딸기도 쉽거든요. 그냥 다 그렇게 재배하죠. 그렇게 재배하시는 목적이 생산성으로 하시는 건 아니신 거죠? 아, 네. 이제 구문수가 농촌 체험 휴양 말이잖아요. 네네네네. 체험도 하고 휴양도 하는. 어. 체험은 이제 농촌 체험이라서 이것뿐만 아니고 뭐 그 마을에 심어놓은 다양한 농산물을 가지고 체험을 하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뭐 계절별로 뭐 맞게 여러 가지 작물들을 심어서 어, 체험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이제 품종은 많은데 많이는 뭐 심지 않고 조금 심어서 학교에 있는 이제 아이들이나 유치원 아이들이 오게 되게 되면은 어, 책에서는 볼 수 있지만 네. 직접 와서 뭐 딸기가 생긴 것도 보기도 하고 직접 맛도 보기도 하고 하는 이제 우리 고유의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운영하는